긴축 우려로 급락했던 대표적인 성장주 카카오그룹주가 날아올랐습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달 들어서만 15%가량 상승했고 카카오뱅크는 63%, 카카오페이는 77%가량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성장주에 유리한 금리 안정 등 호의적인 매크로 환경에 종목별 호재가 더해지면서 주가에 힘이 붙었습니다. 관련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정말 카카오 개인 투자분들 손 많이 썩였었는데 많이 밀렸던 만큼 큰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카카오뱅크는 또 보합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쨌든간 물가 정점에 대한 기대감이 도달하니까 카카오 그룹주들이 상승했거든요. 얼마나 올랐는지 먼저 체크해 볼까요? 네,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연초 대비 거의 반토막 48% 이상 하락했는데 최근 한 달 새 거의 20% 가까이 지금 상승을 했고 카카오페이는 진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거의 80% 가까이 이제 상승을 했고 카카오뱅크도 뭐 역시 카카오뱅크 떨어질 때 역시 다들 카카오뱅크는 플랫폼이 아니라 은행이었어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시 이제 플랫폼의 진면모를 보이면서 6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연초 대비 이제 원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분들은 여전히 손실 구간이긴 할 텐데 이게 약간 저가 매수로 진입하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약간 수익권에 접어들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국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7.9여서도 굉장히 나이스였을 텐데 네. 7.7로 나왔어서 굉장히 이제 그 투심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뭐 연준 이제 지방은행 총재들도 굉장히 이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다라고 이제 말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셔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작용했나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카카오페이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외국계 증권사의 좀 이렇게 파격적인 보고서도 좀 주가에 작용했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는데 그 골드만삭스가 이제 카카오페이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내고 매수 의견을 냈는데 이 목표가를 12만 4천 원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3만 원대였던 카카오페이 주가가 그럼 4배 이상 오를 수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러면서 특히 이제 외국계 그 외국인 자금은 이런 골드만삭스 같은 이런 IB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외국계 IB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런 것 때문에 외국인의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네. 보여지고 있고 뭐 항상 같이 따라오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한 달 새 거의 10% 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부동산도 그렇지만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주요 그 주가를 결정짓는 구축의 팩터가 확실히 금리다 이런 거를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고 뭐 사실 이제 공매도가 워낙 많이 이제 카카오 쪽에서는 이제 몰렸기 때문에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 엔비디아처럼 이제 약간 쇼커버링 때문에 좀 많이 올랐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럼 그게 지금 물량이 얼마나 남았냐 이것도 관건일 것 같은데 지금 오늘도 사실 주가 그렇게 하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아직까지는 네. 더 남아서 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그 전문가들도 지금 있습니다. 네, 카카오도 지금 한 1.7% 밀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상승분에 비해서는 많이 좀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어쨌든 금리 인상이라는 매크로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개별적인 이슈도 최근 카카오 그룹주에서 많이 좀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이슈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실적이 그렇게 막 꺾인 건 아니고 네. 성장이 좀 둔화된 건 맞지만 그래도 실적이 잘 견고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있는 것도 있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최근 알리페이 효과가 네. 좀 작용했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 업체로는 처음으로 이제 중국 알리페이와 제휴를 맺고 현지 결제 서비스를 강화한다 이런 소식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3분기 매출만 봐도 카카오페이가 매출이 1,414억 원을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 이상 늘어난 수준이고요. 분기 거래액은 전년 대비 21% 늘어난 30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기 거래액이 중요한데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했다 이런 것도 좀 유의미한 수치라고 네. 볼 수가 있고 그 월간 활성 이용자 지수 사실 이제 카카오페이가 우리는 단순한 금융사가 아니라 플랫폼이다라고 주장할 때 항상 이런 MAU 같은 게 수치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300만 명이에요. 그래서 이전 분기 대비해서 한 5% 정도 올랐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카카오뱅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분기 호실적이 좀 주가를 견인한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 뭐 영업수익, 영어이익 당연히 뭐 은행주들 사실 실적 좋아진 거 다들 아시잖아요. 카카오뱅크도 역대 최대 실적 기록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그 고객 수도 2천만 명이 돌파를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약 5년 3개월 만에 고객 수 2천만 명 돌파하는 실적을 또 보여주면서 오히려 이제 기업 가치 측면에서는 좀 높게 평가받을 수 있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뭐 혹평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사실 네. 카카오그룹주들 국내 증권사에서는 오히려 지금 기업의 가치 본질적인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있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견도 참 많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이유가 뭐에 있을까요? 네, 네. 일단 한화투자증권 리포트를 보면은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중립 의견을 제시를 네. 했어요. 사실 국내 증권사에서 중립 의견이면 이제 사주면 안 된다라는 네, 그렇죠.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그 성장폭이 점차 둔화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성장을 계속하되 그 폭만 둔화돼도 사실 주가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디밸류에이션 될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중장기 자기 자본 이익률이 기대값이 좀 하락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목표가를 무려 30% 정도 다운시킨 부분이 있고요. 네.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이 광고 매출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카카오페이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다시 이제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 서비스 매출 비중이 이제 본업인 결제 서비스나 금융 서비스 매출을 추월할 경우에는 사실 일부 뭐 카카오나 네이버가 이때까지 많이 빠졌던 이유가 이제 광고 시장이 많이 경쟁이 심화된 네. 영향도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의 영향도 있고 그러면 이게 카카오 네이버 떨어지는 것처럼 이 광고 거의 카카오페이도 이 광고 기반의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같이 좀 이렇게 하락해야 된다. 금융주라기보다는 거의 이제 광고 베이스의 그냥 플랫폼이다라고 평가하면은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 사실 이제. 어제 또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이 카카오 서비스 좀 들여다보겠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보다 워낙 또 이제 뭐 문어발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정부 규제 리스크는 항상 이렇게 상존하고 있고 당분간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한다고 하면은 네. 연말까지 이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라 해서 좀 약간 의문감을 제기하는 국내 증권가의 의견들도 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국내 증권가에서는 중립 의견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단기적인 반등일 뿐이다라는 의견도 많으니까요. 투자 판단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